안녕하세요, 저고영입니다. 여러분, 여름철에 회를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회를 먹는 게 아니다, 무조건 익혀서 먹어야 된다,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우리가 여름철에 먹는 회에 대한 오해나 편견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회 자체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완전한 무균 상태거든요. 그럼 이게 무균 상태인데 도대체 왜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?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, 그 중에 첫 번째로 화로의 상태를 들 수 있습니다. 유통 과정에서 혹은 뭐 경매하는 과정에서 피부가 상할 수 있는데, 감염도 될 수 있고 또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탈이 날 수 있어요. 두 번째는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. 생선을 손질하는 도마나 칼이 매우 깨끗해야 합니다. 생선이나 도마에 묻은 생선 피를 깨끗이 씻으면서 손질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, 행주를 사용할 때 한 행주로 계속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. 세 번째는 회의 손질 방법이 포인트인데요. 회를 손질할 때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할 우려가 있습니다. 회 손질할 때는, 아니면 회를 받아봤을 때 물기가 잘 제거되는지 살펴보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주의할 점을 알려드렸는데요. 첫 번째는 화로가 상처가 나지 않고 상태가 좋아야 한다. 두 번째는 위생적으로 칼이나 도마나 행주를 사용하는 곳에서 회를 손질해야 한다. 세 번째는 회 손질을 할 때 물기를 잘 제거했는지 확인해야 한다.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. 여러분들, 여름철에 회는 드셔도 안전합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주의하신다면 여름철에 회를 100%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여름철에도 회를 맛있게 드시기 바래요.